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사이드 블로우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 회원님 중에도 당연히 사이드 블로우를 해야 하니까 열심히들 연습을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 이제 옆으로 봐야 하잖아요. 근데 옆으로 보는데 이때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릴 텐데, 머리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까지 제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사이드 블로우를 제가 레슨을 할 때 우측에서 이렇게 본 상태에서 샷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그 요청이, 아, 정면 카메라 좀 설치해서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 앞에 카메라를 세워서 정상적인 사이즈로 뽑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뒤쪽에 저는 그 조명보다는 이쪽이 지금 언주로입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거나 걷거나 해서 이제 광량을 조절을 하는데, 뒤쪽이 너무 밝으면 커튼을 이렇게 많이 쳐놔요. 근데 이제 다시 보기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이 열성 탈모, 오늘 제가 깨알 광고 한번 할까요? 발머스 한의원이 계시네요. 발머스 한의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선이 꽂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계속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앞쪽에서 카메라 설치가 힘드니까 이 화면으로 대신하실 수 있다면 제가 그냥 늘 이걸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사이드 블로우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드 블로우 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딱 봅니다. 그 화면을 인식하지 마시고, 딱 보면, 여기에서, 탁 옆으로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사이드 블로우를 할 때, 머리를 얼만큼 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보면 지금 오른발 쪽에 공도 있지만, 머리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봐요. 그러면 제가 좀 과하게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보고, 진짜 제가 연습할 때 이 정도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칩니다. 진짜 연습할 때. 그러면 머리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뭐 다 가운데로 그냥 꽂혀 들어오죠. 옥스윙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제 머리 위에요. 말도 안 되죠. 완전 보면 머리가 이 정도예요. 전 진짜 이렇게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병옥 프로는 여기에서 공을 쳐다볼 때 왼쪽 눈으로 봅니까? 오른쪽 눈으로 봅니까? 왼쪽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왼쪽 눈으로 봐야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 아니면 오른쪽 눈으로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이 레슨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눈을 떠나서 저 머리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 각도를 볼 때, 여기에서 머리가, 제가 몸이 기울어 있으면 척추와 경추가 같은 선상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늘 척추와 경추가 같이 갔을 때 회전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드레스를 딱 했거든요.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보통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똑바로 서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이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막 넘어질 것 같고,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세상, 뭐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사이드는 보는데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척추는 일로 기울어 있는데 목은, 경추는 완전히 서 있죠. 얼굴은 똑바로 서 있죠. 이렇게 되니까 스윙이 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로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다 뒷땅이 나요. 그러니까 왜 나는 사이드 블로우만 하면 뒷땅이 납니까? 라는 분들은 이 머리 모양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빨리 풀어가지고 뒷땅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스윙이 못 들어가죠. 막히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열려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척추와 경추가 일자 형태 이렇게 기울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을 보는 형태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가급적이면
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척추와 이 경추가 연결만 돼 있으면. 뭐 늘 그러네요. 계속 답이 척추와 경추가 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게 답이네요. 이렇게 봐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무슨 눈으로 쳐다봐야 합니까? 제가 이 공을 치는데 어떤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똑바로 내려다봤죠?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느낌 딱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왼쪽 눈이에요. 왼쪽 눈으로. 무슨 왼쪽 눈입니까? 아이고. 아, 우리가 만약에 이쪽을 보면 아까 왼쪽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 눈으로만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왼쪽이 더 가까우니까 왼쪽 눈으로만 보고. 우리가 무슨 카멜레온입니까? 이쪽은 왼쪽 눈이 담당하고 이쪽은 오른쪽 눈이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쪽에 보면 무슨 주시라는 말도 전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오른쪽 눈이 주신가? 그렇죠. 오른쪽 눈이 주시예요. 근데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이렇게 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주시가 어떻고 해갖고 뭐 퍼팅을 어떻게 놓고 물론 주시에 대한 얘기가 틀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전부 주시를 했어야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쪽 눈으로 뭔가를 한다면 한쪽 눈으로 뭔가를 한다면 주시가 맞아요. 주시를 찾아서 그쪽 눈에다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고 치나요? 이렇게 보고 치나요? 아니잖아요. 양쪽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뭘 무슨 눈으로 봅니까? 그냥 보면 되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갔는데 이렇게 봐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본다면 오른쪽 눈이 맞고 이렇게 본다면 왼쪽 눈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오른쪽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오른쪽 눈 감으면 안 보여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서 지금 왼쪽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 감으면 안 보여야 되겠네? 다 보여요 지금.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빠져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왼쪽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눈으로 볼 거예요? 감으면 안 보여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왼쪽 눈으로 보니까 다시 저는 반드시 초능력을 해서 오른쪽을 볼 거예요. 오른쪽 눈 감으면 다 여러분들 절대 안 볼 거예요. 보이네. 이렇게 사실 거예요. 왜 골프만 하면 스스로를 바보를 만듭니까? 왜 골프만 하면 잊지도 않은 사실로 여러분들을 묶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하체를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옥스윙할 때 저는 하체를 갖다가 언제 잡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체가 돌면 안 돼. 이러한 말씀들 하시고 계시고 얘가 뭐라고. 아,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있다가 양쪽 눈으로 다 보고 사이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여러분들과 자 여러분 말이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피니쉬 안 했으니까 저는 틀린 거네요. 아 무엇이 중원디? 아 무엇이 중원냐고? 무엇이 중원냐? 그러잖아요. 오늘은 레슨 내용보다는 연기 욕심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이드 블로우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 안 불편해요? 완전 불편하죠. 그냥 이렇게 보세요. 단지 이 시선이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시선에 익숙해졌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위에서 내려다봤으니까. 그러니까 옆에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본 상태로 치는 거예요. 한석봉 어머니처럼 아니 떡이라도 잘 썰면 아니 뭐 글씨라도 잘 쓰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보고 치는데 안 보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두드렸는데 공을 못 맞추잖아요. 그럼 아직 한석봉 어머니 아닌 거잖아요. 그럼 봐야죠. 한석봉처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일단 보고 쓰는 거예요. 보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날아가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는 방식이 머리는 척추와 경추가 일직선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일직선이라서 아 약간 이렇게 또 가면 어때요 또. 요거 하지 말라는 거지 요거. 요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왼쪽 눈 오른쪽 눈으로 본다? 제발 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어디서 그런 건 또 그냥 사서 돈 내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만입니다. 아셨죠? 아 좀 여러분답게 공을 치세요. 여러분들답게. 여러분들답게 스윙을 해석을 하고 제가 쉬운 방법 드리잖아요. 꼭 어떻게 된다고 안 하잖아요. 이러한 틀이 있고 이러한 원리가 있으니 여러분스럽게 치세요. 그리고 옥스윙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지만 너무 잘 된다는 분 제가 딱 10분 모셔서 쳐보세요. 다 달랄걸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난 옥스윙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분들 다섯 분을 초대를 해서 그들의 옥스윙을 한번 지켜보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재밌겠죠? 제가 곧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 이론적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아, 오늘 제 대화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친구분들에게 저희 채널 열심히 홍보해 주세요. 구독자가 많아지고 시청 분수가 많아질수록 저희 채널은 더 강해집니다. 그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출발!